봅시다. 반지름에 관한 문제네요, 이거는요. 그죠? 10번은 반지름에 관한 문제. 그러니까, 같은 족에 속한 주족원소. 그러니까 뭐 주족원소인지 뭔지 뭐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같은 족은 당연히 아래로 갈수록 전자 껍질이 많아지고 있으니까 반지름이 증가한다. 이거 맞습니다. 같은 주기는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 핵 전하가 증가하니까 반지름이 감소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낮은 이온화 에너지 값. 여러분들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가 뭡니까? 양이온화 에너지야. 양이온화 에너지. 양이온으로 만들려면 전자를 띄어내야 되고, 전자를 띄어내려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가 기체 상태 중성 원자에서 뭐가 되는 거죠? 기체 상태 중성 원자에서 전자 1몰을 띄어서 양이온으로 만들기 위해서 흡수하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뭐라고 얘기한다?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죠? 얘가 이온화 에너지야. 근데 이온화 에너지 값이 작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얘는요.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거는 전자 띄어내서 양이온으로 만들기 위해서 에너지를 조금만 흡수하면 되는 거야. 에너지를 조금만 흡수해도 전자를 띄어내서 양이온으로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거는 양이온 되기 쉽다는 얘기죠. 그죠?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는 거는 전자 잃고 양이온 되기가 쉬운 겁니다. 그 다음 전기 음성도하고 전자 친화도는요, 여러분들 둘 다 전자를 땡긴다는 것은 맞아. 근데 전기 음성도는요, 공유결합을 했을 때 누가 전자쌍을 잘 잡아당기는가? 공유결합을 했을 때 전자쌍을 당기는 힘의 세기, 얘를 전기 음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자 친화도는 전자 얻어서 음이온이 됐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를 전자 친화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뭡니까? 기체 상태 원자가 전자 하나를 받아들여서 음이온을 형성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요거는 전기 음성도가 아니라 전자 친화도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은 틀린 거야. 정답은 4번입니다. 예, 요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간단한 문제였어요.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이거 질문 상당히 많이 아주 쏟아졌던 문제인데, 정오표의 수정은 돼서 나갔습니다. 1차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거, 오른쪽으로 갈수록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었어요. 그런데 1주기는 수소하고 헬륨 두 개밖에 없으니까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수소보다는 헬륨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야 되겠죠. 이거 틀렸어요. 헬륨입니다. 마그네슘은 1차 이온화 에너지가 2차 이온화 에너지보다 더 크다. 왜냐? 순차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당연히 1차 이온화 에너지보다는 2차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거. 예, 맞겠죠. 됐고요. 그 다음 할로젠 원소, 17종 원소 중에서 그죠?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거. 아니,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면 17쪽에서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큰 거는 아이오딘이 아니라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플로린이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됐죠? 얘도 틀렸어. 그 다음에 1차 이온화 에너지는 리튬이 헬륨이 네온이 리튬보다 더 크다. 네온도 2주기, 리튬도 2주기입니다.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큽니다. 그래서 이때는 누가 지금 더 커요? 당연히 18쪽인 네온이 1쪽인 리튬보다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야 되겠죠. 얘는 맞습니다. 정답은 2번, 4번. 정답은 두 개였어요.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논란이 안 되겠죠? 네, 정답은 2번, 4번이었어요. 네, 다음 문제. 전자 친화도 비교가 옳지 않는 거. 누가 전자를 잘 얻어서 음이온이 잘 되는가? 그 얘기예요. 이게 전자 친화도는요, 전자 얻어서, 여기 지금 현재 원자가 있을 때,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됐을 때 방출하는
이만큼의 에너지를 전자친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러면 얘가 지금 한번 보세요. 당연히 전자친하도는 솔직히 말하면 누가 전자 얻어서 음이온이 잘 되는가 그 얘기예요. 어딥니까? 일반적으로 주기율표에서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음이온이 잘 되니까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자친하도가 커집니다. 얘는 뭡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이온의 전자친하도가 커지는 거니까 요놈은 맞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4주기, 3주기, 2주기니까.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오른쪽 위로 갈수록 이온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죠? 그래서 F5까지는 맞아요. 근데 질소는 15족이야. 홀전자가 3개입니다. 홀전자가 3개면, 그죠? 뭡니까? 굉장히 안정해. 굉장히 안정하니까, 그죠? 뭡니까? 전자 얻는 거 안 좋아합니다. 그죠? 전자 얻어서 음이온 되는 거 싫어해요. 전자 얻어서 음이온 되는 거 싫어하니까, 보통 15족하고 18족은 이 그 전자 친화도가 0이야, 0. 그죠? 그래서 이거는 맞습니다. 얘 한번 보세요. 얘는 뭐냐면, 15족입니다. 질소, 그 다음에 인, 안티몬은 이렇게 아래쪽에 있어요. 전자 얻어서, 물론 15족이니까 얘 지금 전자 친화도가 작아요, 얘들. 전자 친화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 그죠? 근데 이 중에서 전자 친화도가 그나마 비교를 한다면 당연히 오른쪽 위로 갈수록 전자 친화도가 커지니까 질소가 전자 친화도가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얘는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질소는 2주기에 전자 5개. 두 번째 껍질. 얘들은 전부 다 2주기, 3주기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두 개만 먼저 한번 비교 한번 해보면 질소는 2주기이고 이는 3주기예요. 질소는 이 15족이니까 2주기에 전자가 5개고 얘는 뭡니까? 3주기니까 전자 껍질이 3개니까 3주기에 전자가 5개가 있다 그런 얘기라고요. 그러면 전자 얻어서 음이온 됐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전자 친화도가 되는 건데 얘 지금 2주기에 전자가 5개 있으니까 얘는 지금 전자가 되게 촘촘하게 모여 있어요. 얘보다. 그죠? 그래서 전자가 촘촘하게 모여 있으니까 전자를 당기는 거는 인보다 질소가 전자를 잘 당기지만 전자 들어와서 음이온이 되려 전자가 지금 잘 들어오질 못하는 거야. 땡기기는 질소가 더 잘 땡기지만, 그죠? 전자가 들어오질 못해요. 전자가 들어오려고 해도 옆에 있는 전자와의 반발력 때문에 전자가 들어와서 음이온이 잘 안 되는 거야. 전자 얻어서 음이온이 됐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전자 친화도인데, 그죠? 얘는 3주기에 전자가 5개고, 얘는 2주기에 전자가 5개다. 전자가 훨씬 더 촘촘하게 모여있으니까, 땡기는 건 질소가 잘 땡기지만, 그죠? 뭡니까? 이 질소 같은 경우는요, 전자가 들어와서 음이온이 되질 않아. 음이온이 잘 안 되는 거야. 전자가 들어오려고 해도 기존 전자와의 반발력 때문에 전자가 잘 들어오질 못해서 음이온이 잘 안 되는 거야. 됐죠? 음이온이 잘 안 되면 전자 친화도는 작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갖다 한번 본다면 얘는요 안티몬이 제일 커. 그 다음은 인이 되고 그 다음 누굽니까? 나트륨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요 두 개만 먼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플로린 같은 경우는 2주기 얘들 둘 다 17족 최각 전자 7개거든요. 플로린하고 염소를 갖다 비교 한번 해보면 플로린은 두 번째, 전자 껍질이 두 개, 2주기. 염소는 전자 껍질이 세 개, 3주기야. 그러면 플로린은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일곱 개가 채워져 있고 염소는 세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일곱 개가 채워져 있어요. 땡기는 건 플로린이 전자를 잘 당기지만 전자가 들어와서 음이온이 잘 안 돼. 왜냐?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일곱 개니까 염소보다 플로린이 훨씬 더 전자가 촘촘하게 모여 있어요. 그래서 땡기는 건 플로린이 잘 당기지만 전자 들어와서
음이온이 잘 안 되는 거야. 전자가 들어오려고 그래도 기존 전자와의 반발력 때문에 전자가 들어오질 못하는 거야. 전자가 들어와서 음이온이 되질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전자는 플로린이 잘 당기지만, 그죠? 전자 들어와서 음이온 되기가 힘들어요. 음이온이 됐을 때 방출하는 에너지가 전자 친화도인데, 얘는 음이온이 되기가 힘들다고요, 지금. 그죠? 그래서 플로린보다는 염소가 음이온 되기가 더 쉽습니다. 전자 친화도가 더 커요. 당장 얘는 이렇게 나와야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2번, 4번 두 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나요? 그죠? 구체적으로 정확히 한번 나열 해보면 염소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플로린이 되고 그 다음에 브로민이 되는 겁니다. 이게 4번이에요. 아시겠죠? 예. 네.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거는요, 뭡니까? 1족 알칼리 금속 묻는 문제잖아요. 알칼리 금속의 특징은 대부분 다 알고 있죠. 매우 가볍고 무른 금속이다. 그 다음에 1족이니까, 1족이면 뭡니까? 반응성이 대단히 커요. 1족이면 금속 중에서 반응성이 제일 큰 게 1족 알칼리 금속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족 알칼리 금속은 뭐가 됩니까? 반응성이 크니까 그 누구하고도 반응을 잘해. 산소하고도 반응을 잘하고 물하고도 반응을 잘하고 산하고도 반응을 잘합니다. 그죠? 당장 이거 보세요. 지금 아니 공기 중에서 칼로 잘랐더니 단면의 광택이 빠르게 사라졌다. 뭡니까? 산화가 됐다는 얘기야. 금속은 광택이 나는데 광택이 빠르게 사라졌다는 얘기는 공기 중에서 산화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른 금속 조각을 물에 넣었더니 물과 빠르게 반응했다. 물과 반응을 너무 잘한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것만 봐도, 그죠? 반응성이 큰 1족 알칼리 금속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가를 한번 우리가 화학식으로 한번 써볼까요? 가는 누가 되나요? 누굽니까? 금속 M을 공기 중에서 칼로 잘랐다. 나트륨으로 예를 들도록 합시다. 이 나트륨이 뭐가 됩니까? 산소와 반응을 해서 뭐가 되죠? 2Na2O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요, 물과 빠르게 반응했다 그랬죠? 물하고도 반응을 너무 잘하는 거야. Na가 되고, 그 다음에 2H2O가 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물과 반응을 너무나 잘한다. 됐습니까? 됐어요. 석유보다 밀도가 크다. 왜? 석유에 가라앉은 상태로 보관이 됐어요. 그럼 석유보다 당연히 밀도가 커야지. 그 다음, 물과 반응해서 전자를 잃는다. 당연하죠. 원래 나트륨은 금속 원자야. 근데 NaOH는 Na+OH-가 되는 거니까 양이온이 됐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잠시만요. 예, 물과 빠르게 반응해서 전자를 잃어버린 거 맞습니다. 됐죠? 양이온이 됐으니까 Na가 Na+가 됐으니까 전자를 잃어버린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기 중에서 산화물을 만든다. 지금 첫 번째 식에 써놨죠? 공기 중에서 산화물을 만듭니다. 물과 빠르게 반응해서 생성된 수용액은 OH-가 생성이 된 염기성이 되는 겁니다. 산성이 아니야. 염기성입니다. 그래서 얘도 틀린 거야. 얘가 틀린 거죠. 4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뭐 썼죠? 얘가 지금 있잖아요. 하나는 원자 반지름, 그죠? 하나는 원자 반지름, 하나는 유효 핵 전하,
하나는 이온 반지름, 요 중에 한 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럼 각각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반지름은 뭡니까? 주기율표를 비교했을 때 반지름은 뭐가 될까요?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은 커집니다. 왼쪽 아래. 그죠? 근데 그러면 당연히 2주기보다는 3주기, 3주기보다는 4주기가 반지름이 더 크고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반지름은 더 작아져야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됩니까? 가잖아. 가가 뭡니까? 2주기보다는 3주기. 당연하네요. 2주기보다는 3주기가 반지름이 더 크고요.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뭐가 되는 거죠? 반지름은 작아지는 거야. 됐죠? 그래서 가는 뭐가 됩니까? 반지름이 나오네요. 이걸 뭐 여기다 안 써도 되겠다. 가는 반지름이 나옵니다. 원자 반지름. 정답은 1번 아니면 2번이네요. 나는 뭡니까? 나는요. 네. 나는 뭐가 될까요? 나가 뭐가 되는 겁니까? 나는요. 그죠? 얘가 나네요. 나는 이렇게 되고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거야. 뭐가 됩니까? 잘 보세요. 얘가 지금 차례대로 정해져 있어. 나트륨, 산소, 플로린, 나트륨, 질소, 산소, 플로린,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이렇게 딱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 같은 경우는요. 올라갔다가 갑자기 확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 무슨 말입니까? 정확히 얘기할 수 있잖아, 우리가. 그죠? 뭡니까? 반지름이 지금 얘는 2주기니까 반지름이 지금 현재 2주기니까 전자 껍질이 작아. 얘는 전자 껍질이 커요. 당연히 유기화학전화가 돼야지. 같은 주기에서는요.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핵전화가 커집니다. 그래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효핵전화가 커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요.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보다는 전자 껍질이 더 작으니까 훨씬 더 핵과 최외각 전자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워. 훨씬 더 핵과 최외각 전자까지의 거리가 더 가까우니까 유효핵전화는 더 커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유효핵전화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1, 뭐 이제 이온 반지름. 왜 이온 반지름이 나옵니까? 일단 정답은 여러분들 시험 볼 때는 1번 딱 나왔으면 체크하고 나가야 돼. 근데 왜 지금 다가 이온 반지름이 됐을까요? 보세요. 얘들 지금 전부 다 얘는 이온이 되려면 전자 3개 잃어야 돼. 얘는 질소. 지금 질소는요. 번호, 지금 원자 번호 7번, 양성자 7개, 전자 7개. 얘는 원자 번호 8개, 원자 번호 8번, 양성자 8개, 전자 8개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질소는요, 뭐가 됩니까? 전자가 7개, 산소는 전자가 8개, 플로린은 전자가 9개. 이거 안 보이겠다. 그래서 뭐가 됩니까? 질소는 전자가 7개가 되고, 산소는 전자가 8개, 플로린은 전자가 9개. 그 다음에 나트륨은 전자가 11개입니다.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마그네슘은 전자가 12개가 되고요. 알루미늄은 전자가 13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보세요. 지금 얘가 이온이 되려면 지금 현재 뭡니까? 15족이야. 15족. 그렇죠? 15족이니까 최각 전자가 5개가 되겠죠. 그러면 안정해지려면 전자 3개 얻어가지고 마이너스 3가 음연이 되면 되는 거야. 얘는 뭡니까? 16족이면 전자가 6개. 그러면 최각 전자 8개로 안정해지려면 얘는 전자 2개 얻어서 마이너스 2가 음연이 되면 되는 거야. 얘는요, 뭡니까? 전자 1개 얻으면 되고, 나트륨은 전자 1개 잃으면 되고, 마그네슘은 전자 2개 잃으면 되고, 알루미늄은 전자 3개 잃어버리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전부 다 전자 10개인 등전자 이온이 되는 거야. 그러면 등전자 이온은 뭡니까? 전부 다 K껍질에 전자 2개, L껍질에 전자 8개, 전부 다 전자가 10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지금 현재 전자 껍질이 똑같이 나왔으니까 전자 껍질 수가 똑같으니까 그 다음 반지름을 따질 때는 뭐를 가지고 따져요? 전자 껍질이 많을수록 반지름은 커지는 거죠. 그 다음 전자 껍질이 똑같으면 양성자가 작을수록 반지름은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양성자가 작을수록 반지름이 커지니까 그죠? 질소 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은 증가하는 거죠. 됐죠? 그래서 반지름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나가 이온, 다가 이온 반지름이 되는 거야. 나는 유효핵전화, 다는 이온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이 1번이네요.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얘는요, 지금 축조 원리는 싸움의 원리예요. 훈트 규칙 뭡니까? 홀전자가 많을수록 같은 에너지를 갖는 오비탈 중에서 홀전자가 많을수록 안정하다. 이건 훈트 규칙. 그 다음에 한 개 원자에서 네 개의 양자수가 똑같은 전자는 없다. 파울리의 베타 원리. 그 다음에 에너지가 낮은 순서부터 전자가 순차적으로 채워지는 축조의 원리. 요, 이제 요 세 가지 규칙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전자 배치에서. 근데 어떤 행성에서 모든 규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그죠? 적용이 되는데,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서 한 개 오비탈의 전자가 아니라 한 개 오비탈의 전자가 네 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지금 현재 108번까지 원자 번호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러면 1차 이온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 1족 원소를 찾으란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우린 지금 있잖아요. 한 개 오비탈에 전자가 두 개가 채워지니까 1주기에 1주기에 원자는 두 개밖에 없어요. 2주기에는요. 원자가 8개, 3주기 8개, 4주기 18, 5주기 18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행성에서는 네 개의 전자가 수용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죠? 1주기는 원자가 네 개야. 두 배가 되면 되는 거죠. 2주기는 원자가 16개, 3주기는 16개, 4주기는 36개가 되는 거야. 5주기도 36개가 되는 거죠. 두 배씩 간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 지금 전부 다 18쪽이야, 18쪽. 18쪽이 지금 전자가 4개니까 얘가 비활성 기체쪽이거든요. 얘들이 전부 다 비활성 기체쪽이니까 4번이 비활성 기체라고 봐야 되는 거야. 반응성이 없는, 그죠?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하면 20번이 반응성이 없는 비활성 기체. 그 다음에 얘는요, 36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72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108번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얘들이 전부 다 이온화 에너지가 가장 큰 비활성 기체가 되겠죠. 됐죠? 가장 큰 비활성 기체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 다음에 오는 1족이 비활성, 그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예요. 요거 다음에 오는 1족이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야. 그러면 108번 다음에 109번이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은데 지금 발견된 거는 108번까지만 발견됐으니까 109번이 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뭡니까? 72번, 그렇죠? 이게 비활성 기체니까 요 다음에 오는 73번이 1족이 되니까 얘가 이온화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야. 됐죠? 그래서 요 놈은 73번, 2번이 정답입니다. 네, 됐어요. 그 다음 문제. 네, 이거는요, 임의로 정하는 거야. 임의로 선택하는 거예요. 임의로 선택하는 거다. 그러니까 네 개의 원소, 원자 번호가 연속인 네 개의 원소를 임의로 선택한 거야. 임의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음이온 티글 리을 그대로 한번 해보죠. B가 금속, BC가 금속이면 D도 금속이다. 여기서 금속은 뭡니까? 응? 금속은요? 11, 12, 13번밖에 없잖아. 그죠? 원자 번호가 연속인, 원자 번호가 4개인 원소를 임의로 선택해서 A, D라고 정했을 때 B, C가 금속이면 D도 금속이다. 여러분들 지금 2번이 없잖아요. 그죠?
여기까지밖에 없잖아. 그럼 얘를 갖다 원자 번호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A 2주기를 갖다가 만약에 A, B, C, D 그죠? D가 금속입니까? 아니잖아. 그럼 얘밖에 없는 거지. 그죠? 그래서 B, C가 금속이다. 이걸 갖다가 A, B, C, D라고 만약에 본다면 B, C가 금속이다. 뭐가 됩니까? B는 11번이 되는 거야. E, C는 12번, D는 13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10번, 11번, 12번, 13번이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C가 금속이면 D, 알루미늄도 금속이 되겠죠. 연속인 놈만 임의로 선택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니은 뭐가 되겠습니까? 바닥 상태에서 A의 홀전자가 3개면 C의 홀전자는 1개이다. 여러분들 홀전자 3개인 거는 그냥 알고 있어야지 이제. 우리가 연습 많이 했잖아요. 홀전자 3개인 놈은 누굽니까? 질소가 돼야지. 그죠? 그래서 A의 홀전자가 3개다. 7번 질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연속으로 택하라고 그랬으니까 7, 8, 9, 10 이렇게 택하면 되겠죠. 아니 여러분들 질소의 홀전자가 3개예요. 질소의 홀전자가 이렇게 3개. 하나, 둘, 셋. 그죠? 질소의 홀전자가 3개면 B, 그죠? 이 산소의 홀전자 1개가 더 채워지니까 홀전자는 2개가 되는 거고. 플로린은요, 1개가 더 채워지는 거야. 전자 1개가 더 채워지니까 이제 홀전자는 1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의 홀전자가 1개면 C의 홀전자는 A의 홀전자가 3개면 C의 홀전자는 1개가 돼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B의 이온 에너지가 가장 크면 C의 이온 에너지가 제일 작다. 이온 에너지가 제일 큰 거는요. 18쪽의 이온 에너지가 제일 커. 1쪽의 이온 에너지가 제일 작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B의 이온 에너지가 제일 크면 10번이 되겠죠. C의 이온 에너지 1쪽은 가장 작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원자 번호가 연속이라고 그랬으면 9, 10, 11, 12 이렇게 되면 원자 번호가 연속이다. 얘가 되는 거지. 되나요? 이렇게 되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원자 번호가 연속인 놈을 임의로 선택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임의로 선택만 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 됐습니다. 네, 됐어요. 그 다음 문제. 수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습니다. 수소는 헬륨보다 이온 에너지가 작다. 얘는 맞죠? 1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이온 에너지가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수소는 헬륨보다 이온 에너지가 작다.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음이온은 그냥 수소 원자보다 크기가 작다. 수소 원자는요 전자가 한 개야. 근데 얘는 전자를 한 개 얻어가지고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두 개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간의 반발력이 더 커지면서 그죠? 반지름은 커지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커집니다. 수소 음이온이 수소보다 크기가 커요. 그 다음에 수소는 할로젠 원소와 공유결합을 한다. HCl 얘가만 봐도 공유결합하는 거지. 그 다음에 수소 H+는 H보다 외부 자기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죠? 전하를 띄고 있잖아. 그 다음에 수소는 NaH보다 화합물의 수소보다, 그죠? 수소 원자는 NaH의 수소보다 전자 밀도가 낮다. 보세요. 산화수 따지는 거야. 여러분들 나트륨이 금속이 전자 얻어서 음이온 되는 거는 절대 본 적이 없어요. 금속이 전자 얻어서 음이온 될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나트륨은 뭡니까? 무조건 전자 1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나트륨은 1쪽이니까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화합물에서 산화수의 총합이 0이 나오려면 수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소 원자의 산화수는 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뭐가 되는 겁니까? NaH에서 수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수소는 전자가 지금 현재 그냥 전자 한 개야. 근데 NaH는 전자가 지금 현재 나트륨은 전자를 잃어버리고 지금 수소가 전자를 얻었으니까 수소 쪽으로 전자가 쏠려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수소의 전자 밀도가 더 높아야 되겠지. 됐나요? 그래서 수소의 전자 밀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수소는 화합물의 뭐가 됩니까? H보다 수소는 화합물의 H. 자꾸 말이 자꾸 꼬이네. 두 번째 시간에. 수소는 NaH 화합물의 수소보다 전자 밀도가 낮은 거 맞습니다. NaH 화합물에서 NaH 화합물의 수소가 전자 밀도가 더 높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는 ACE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ACE 3번이 되겠네요. 됐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네, 이것도요.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데 반지름만 보고 풀면 안 돼. 지금 왜냐? 3주기하고 4주기 얘만 보고요. 반지름만 보고 지금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반지름이 제일 큰 거 3주기하고 4주기라고 그랬으니까 지금 4주기에 한 개 또는 두 개가 나와야 되고 3주기에 또는 한 개 또는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러면 이 중에서 반지름이 제일 큰 거 다를 4주기로 보통 놓쳐. 맞아요. 그 다음 가와 나는 3주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반지름은 어디로 갈수록 왼쪽 아래로 갈수록 반지름이 커지니까 누가 어떻게 돼요? 가보다 나가 지금 반지름이 더 커지고 있으니까 그죠? 가보다 나가 반지름이 더 커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원자 번호가 작은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작은 순서부터 이제 나열을 하면 나, 가, 다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됐죠? 그래서 정답을 3번 체크해서 틀린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 반지름만 보고 풀면 안 되잖아요. 그죠? 뭡니까? 여기서는 녹는 점도 봐야 돼. 녹는 점도 봐야 돼요. 녹는 점이 지금 굉장히 낮아. 응? 같은 족이란 얘기입니다. 아까 1족 알칼리 금속 할 때 매우 가볍고 무른 금속이라고 그랬어요. 녹는 점이 대단히 낮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 가하고 다는 뭡니까? 같은 족이라고 봐야 돼. 같은 족인데 가보다 다의 반지름이 더 크다는 얘기는 그죠? 가, 다는 4주기가 되고 가가 3주기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와야지. 됐습니까? 녹는 점이 비슷하니까 녹는 점이 둘 다 굉장히 낮아. 그러면 가하고 다는 지금 현재 뭡니까? 같은 족이 되는 거야. 같은 족인데 가보다는 다의 반지름이 더 크니까 다가 4주기가 되고 가가 3주기가 된다. 이렇게 나와야지. 됐나요? 그 다음 이제 나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나가 지금 여기 오면 될까요? 여기 나가 오면 될까요? 여기 만약에 나가 오면 나보다 가가 반지름이 더 커야 되는데 나보다 가가 반지름이 더 커야 되는데 여기 만약에 나가 온다고 보면 나보다는 가의 반지름이 더 커야 돼. 나보다는 가의 반지름이 더 커야 되는데 이거 안 맞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나는 이쪽에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나보다는 다의 반지름이 더 크잖아. 나보다는 다의 반지름이 더 큰 거죠. 됐습니까? 이거? 됐나요? 그래서 누가 지금 원자 번호가 작은 순서부터 나열을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가, 다, 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정답 2번이죠, 이거는요. 녹는 점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있어요. 됐습니다. 정답 2번. 그 다음 문제. 이거는요,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로 보고 풀면 돼요. M하고 M노트라고 합시다. M하고 M노트 중에서 반지름이 지금 누가 지금 더 큽니까? M은 3주기 세 번째 껍질까지만 전자가 채워져 있고
M노트는 네 번째 껍질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으니까 당연히 M노트의 반지름이 더 커야 되겠지. 기억은 맞습니다. 그 다음 M보다 M노트의 1차 이온 에너지가 더 크다. 당연하죠. M은 지금 반지름이 전자 껍질이 3개. 그 다음 M노트는 전자 껍질이 4개예요. 그러면 반지름이 지금 M노트가 더 커. 반지름과 이온 에너지는 반비례 관계라고 얘기했으니까 반지름이 지금 현재 M노트가 더 크다는 얘기는 이온화 에너지는 M이 더 커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얘는 틀렸어. M보다 M노트의 1차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큰 게 아니라, 그죠? M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큽니다. 얘는 틀렸네요. 그 다음, M-에서 M으로 갈 때, 요거보다 M에서 M 양이온으로 갈 때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전자를 띄어내고 있는 이온화 에너지,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얘 1차, 2차라고 합시다. M에서 M-에서 M으로 갈 때는요, 전자 한 개를 띄어내는 1차 이온화 에너지야. 근데 M에서 M+로 갈 때는 여기서 전자를 한 개 더 띄어내는 2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봐야 되겠죠. 그럼 당연히 뭡니까? 순차적으로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니까 M-에서 M으로 갈 때보다 M에서 M+로 갈 때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얘는 맞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얘 정답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는 거야. 기읍, 디귿 나오는 거죠. 그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3번, 기읍, 디귿. 됐죠? 예, 네, 그 다음 문제. 네, 요거는 지금 무슨 문제냐면, 금, 원, 비, 리, 이렇게 나오잖아요. 얘가 뭡니까? 지금 얘는요, 뭐가 되는 걸까요? 얘는 이온 반경이야. 102피코미터하고 216피코미터는 이온 반경이야. 이온 반지름이 나왔을 때 원자 반지름을 구해봐라. 그런 문제거든요. 이거 계산 문제가 아니잖아요. 뭡니까? 금속은 원자 반지름이 더 크고요. 비금속은 이온 반지름이 더 크다. 이거 가지고 푸는 거야. 금속은 원자 반지름이 더 크고 비금속은 이온 반지름이 더 큽니다. 그러면 Na 플러스가 지금 현재 102피코미터야. 그죠? 금속은 원자 반지름이 더 크다 그랬으니까 금속 양이온의 반지름이 102피코미터라는 얘기는 금속 원자 반지름의 크기는 뭐가 됩니까? 102보다 더 커야 되겠지. 됐죠? 102보다 더 크니까 얘는 정답이 3번 아니면 4번 나와야죠. 그 다음에 비금속, I-비금속은요, 원자 반지름보다는 이온 반지름이 더 커.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216보다 원자 반지름은 작아져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원자 반지름은 작습니다. 216보다 작은 거, 누굽니까? 4번이 되겠죠. 됐죠? 4번 나오는 거야. 이렇게 풀면 되는 거예요. 네,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보고 푸는 거야. N값이 커질수록 얘가 지금 현재 얘는 스펙트럼, 얘는 지금 현재 모형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소 원자 모형을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보세요. N값이 커질수록 껍질 사이의 간격은 점점 줄어든다.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지만 실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껍질이 점점 위로 올라갈수록 껍질의 에너지, 껍질 사이의 간격은 점점 줄어든다라고 얘기했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껍질 사이의 간격은 점점 줄어듭니다. N값이 커질수록 궤도 간의 에너지 차이는 작아진다.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에너지하고 진동수 비례죠. 이건 세 번째 쓰고 있습니다. 지금 에너지는 뮤,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거야. 됐죠?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그냥 에너지 차이를 진동수 차이라고 보면 돼. 그러면 지금 B와 A의 진동수 차이, B와 A의 진동수 차이, B와 A의 진동수 차이는 D하고 똑같잖아요. B에서, 그죠? A를 빼면 당연히
D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맞나요? 그렇죠? 그래서 A와 B의 진동수 차이는 D선의 진동수와 같다. 이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온화 에너지는 뭘까요? 양이온화 에너지야. 수소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한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뭐냐면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로 띄어내서 양이온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흡수하는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사실 무한대는 원자 밖이에요. 그래서 수소는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한 개가 있으니까, 그죠? 흡수하면 에너지, 그죠? 전자, 첫 번째 껍질에 있는 전자를 무한대로 띄어내서 양이온으로 만들기 위해서 흡수하는 에너지를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놈을 이온화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지금 얘는요, 이 선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입니까? 이는 두 번째 껍질인데?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얘는 이온화 에너지라고 볼 수는 없어요. 정답은 2번입니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요거 되겠죠? 됐죠? 예. 그 다음 문제. 끝났어요. 여기서부터는 진짜 암기야. 왜냐? 우리가 구조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봤잖아요. 구조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봤으니까 그 구조 그리고 나서, 그죠? 그 구조 그리고 나서 답 골라주면 돼. 그러니까 요거 할 때 이제 제가 바르고 싶은 거는 뭐냐면 구조 그리는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죠? 화합물을 보는 순간 구조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모양, 혼성 오비탈, SN 넘버 요거까지 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한 개씩 한번 해봅시다. 네, 아세트알데하이드입니다. 아세트알데하이드 CH3 그 다음에 COH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혼성오비탈입니다. A와 B의 혼성오비탈, 그렇죠? 요 A의 요 혼성오비탈과 요 혼성오비탈을 찾아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뭡니까? 혼성오비탈 고를 때 어떻게 고르라고요? 중심 원자가 비공유 전자 포함해서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 네 방향, 얘는 sp3 혼성오비탈이 되겠네. 그리는 거 되겠죠? 가르쳐 줬잖아. 그 다음에 얘는요, 중심 원자가 비공유 전자 포함해서 한 방향, 두 방향, 세 방향으로 향하고 있으니까 요놈은 sp2 혼성 오비탈이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래서 요거 정답 몇 번입니까? sp1번인가요? 그죠? 네. 그 다음 문제. 지금 극성의 비교로 오른 것을 이렇게 해놨을 때,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가장 큰 거, 얘를 찾아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CF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CF는 현재 얼마입니까? 이 차이가 얼마일까요? 1.5가 차이 나네. 그 다음에 SI는 얼마가 차이가 납니까? SI는 여기 있나? 이게 S고요. 아, 규소네, 규소. 규소하고 F네요. 규소하고 F네. 얼마입니까? 규소가 1.8이네요. F는 4.0이네. 얘는 2.2가 나오겠네요. 그럼 누가 지금 더 커야 돼? 이거 틀렸네. SIF가 더 커야지. 그 다음에 얘는 뭡니까? C하고 H예요. 얼마입니까? 얘는 0.4네요. 그 다음에 SH입니다. SIH 1.8이고 2.1이면 얼마입니까? 0.3이네요. 이게 맞네. 그 다음에 OF는 뭡니까? OF 0.5네요. OF는 0.5. 그 다음에 OCL은요, 3.0에다가 3.5니까 이거 0.5네. 얘는 같아야 되겠네. 그 다음에 얘는요, CO가 얼마일까요? 1이네요. 그 다음에 SIO는요, 얼마입니까? 3.5, 1.7인가요? 맞나요? 네, 그래서 올바르게 비교한 거는 뭐밖에 없습니까? 다 올바르게 비교가 안 돼 있잖아.
2번만 올바르게 비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그 다음 문제. 8전자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거.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딱 보자마자 4번 체크하고 나와야 되겠죠? 뭡니까? N2, CO2, F2 이런 건 다 그려봤잖아. NO는 이건 유일한 예외야. 우리가 얘기한 규칙대로 그릴 수 없는 유일한 게 NO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4번이야. 이건 좀 알고 있으세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NO가 이같이 돼 있을 때, 그죠? 뭡니까? 당장 안 맞아. 최각 전자수를 구한다. 5, 6이니까 11. 단일결합 구조를 대충 그린다. 이렇게 해서 단일결합 구조 그렸습니다. 그 다음 최외각 전자수에서 단일결합 구조를 그리는데 필요한 전자수를 빼주면 얘가 얼마입니까? 플러스 9가 나와.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수를 갖다 구합니다. 그죠? 6, 6이니까 얘는 12가 되고 12에다가 9를 하면 얘가 얼마입니까?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당장 안 맞잖아. 그죠? 뭡니까? 결합 부위에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결합 부위에 전자를 3개를 제공해 줘야 돼. 응? 근데 하나, 둘, 셋, 이 뭐냐고 이게. 그죠? 이건 규칙대로 그릴 수도 없는 구조야, 얘는요. 8전자 규칙을 만족할 수 없는 건 NO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 문제. 네, 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분산력. 보세요. NH3가 나오는 순간 우리가 바로바로 알아차려야 될 거. 뭡니까? NH3가 나왔다. OH, FH, NH가 직접 붙어 있으면 얘들 전부 다 무슨 물질? 수소결합 물질. 얘들 전부 다 수소결합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뭐가 됩니까? NH3하고 그죠? pH3 그죠? 끓는 점 비교는 뭐 때문에? 수소결합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수소결합 때문에 그죠? NH3가 pH3보다 끓는 점이 높은 거야.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H2S의 끓는 점이 수소의 끓는 점보다 높은 이유는 쌍극자 힘으로 설명할 수 있다. 보세요. 지금 H2S는 분자량이 지금 34예요. 수소는 분자량이 2입니다. 당연히 분자량이 더 크니까 H2S의 분산력이 더 크다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H2S는 극성이고 수소는 무극성이니까 그죠? 뭡니까? 쌍극자, 쌍극자 간의 인력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되나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쌍극자 힘으로 설명할 수 있다. 니은도 맞습니다. HF의 끓는 점이 HCl보다 높은 이유는 수소결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얘도 맞겠네요. 정답 4번이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 문제. 아, 이건 좀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겠네. 정확히 따지면요, O2의 결합 거리, 여러분들 결합 차수만 따지면, 그죠? 거리는 금방 따져요. 왜? 결합 차수가 크면 거리는 가까워지니까. 그죠?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O2는 몇 차입니까? 2차야. 그 다음에 O조는 어떻게 될까요? O조는요? 한번 그려볼까? O조는 이렇게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다 16족이야. 최외각 전자수를 구하면 얘가 18이 되는 거죠. 6, 6, 6이니까. 그 다음에 단일결합 구조를 대충 그리고요. 그 다음에 최외각 전자수에서 단일결합 구조를 이루는데 필요한 전자수를 빼주면 4개죠. 결합선 한 개가 전자가 2개니까 얘를 빼면 14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수 6, 4, 6이니까 16이 되겠죠. 여기서 얘를 빼면 얼마가 됩니까? 플러스 2가 나오게 되는 거야. 됐나요? 플러스 2입니다. 플러스가 나왔으니까 결합 부위에 전자를 제공한다.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개를 찍어야 되는데 2개를 썼으니까 우리는 12개만 더 찍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찍습니까? 옥텟에 맞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단 중심 원자에 비공개 전자가 있으니까 내리 눌러가지고 구분형이야, 모양은. 모양은 구분형이고요. 얘 그래서 원래대로 따져서 그리면 모양은 구분형이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지금 이중결합, 단일결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결합선 한 개가 전자가 두 개고요. 요 전자 두 개가 여기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이 공간에 퍼져 있는 구조야. 이 공간에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얘는 1.5중결합, 1.5차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1.5차. 됐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산소는 2차고 오존은 1.5차가 되는 겁니다. 결합 차수가 작으면 결합 거리는 더 길어져야 되겠죠. 그죠? 2차란 얘기는 이중결합이다 그런 얘기야. 산소는 결합 차수가 2차고요. 오존은 결합 차수가 1.5차니까 차수가 작은 오존의 결합 거리가 더 길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O2 양이온, O2 음이온 이와 같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얘는 보도록 합시다. 요거 혹시 암산 될까요? 나중에 암산이 돼야 돼. 지금은 한번 그려보겠지만 나중에 암산 돼야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암산이 돼야 돼. 시그마 ES가 되고 시그마 스타 ES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EP가 되고 파이 EP가 되고 파이 스타 EP가 되고 시그마 스타 EP가 됩니다. 이렇게 놓고 그리는 거야. 그 다음에 여러분들 O2는 뭡니까?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하는 거야. 결합은 최외곽 전자가 결합하는 거죠. 산소는 16족이니까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다. 산소 원자 두 개가 결합한다. 산소 뭡니까? 최각 전자 6개, 최각 전자 6개, 12개가 결합에 관여하는 거야. 됐나요? 12개가 결합에 관여하는 거 맞죠? 아니, O2는요, 산소 원자 2개가 결합에 관여하는 건데, 이 산소는 최각 전자가 6개, 얘도 최각 전자가 6개니까, O2는 뭡니까? 12개의 전자가 결합에 관여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12개의 전자가 결합에 관여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할 때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 훈테 규칙, 싸움의 원리 다 만족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O2는 지금 현재 결합 차수가 몇 차입니까? 2차라는 거는 다 알고 있어 우리가. 이중결합이라는 건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나옵니까? 결합성 전자수에서 반결합성 전자수를 빼서 그놈을 2로 나누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결합성 전자수 2, 4, 6, 8. 그 다음에 스타자가 붙어있는 반결합성 전자수 얼마입니까? 4개가 되는 거지. 얘를 2로 나누면 산소는 이중결합 2차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O2 플러스는 여기서 전자 한 개 잃었어. 여기서 전자 한 개 잃으면 반결합성에서 전자 한 개가 사라지니까 얼마입니까? 2.5차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반결합성에서 전자 한 개가 사라지니까 2.5차가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O2는 2차가 되고 O2 플러스는 2.5차가 되는 거지. 그러면 결합 차수가 작은 O2가 결합 거리가 더 길어야 되겠죠? 2번이 정답이네. 딱 맞으면 시험 볼 때는 2번 찍고 나와야지. 그죠?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 O2라고 그랬으니까 역시 2차네요. 이번엔 O2-야. 여기서 전자 한 개 얻었어. 여기서 전자 한 개 얻으면 반결합상에서 전자가 한 개 들어가니까 얘는 5가 되는 거야. 5. 얼마입니까? 그러면 1.5차가 나와야지. 그래서 O2-는 1.5차가 나오는 겁니다.
결합 차수가 작은 게 결합 거리가 더 길어지는 거니까 이번에는 O2-의 결합 거리가 더 길어야지. 그 다음 O2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산소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보다 더 큽니까? 이거 어떻게 나올까요?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무한대까지 띄어내서, 그죠? 양이온으로 만들기 위해서 흡수하는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산소의 이온화 에너지는 뭡니까? 일단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있잖아요. 원래는 S오비탈이야. S오비탈. S오비탈에서 내려가면서 시그마 2S, 올라가면서 시그마 스타 2S가 되는 거야. P는요. 2P야. 2P. 원래 2P가 되는 거죠. 2P는 원래 여기 있는 건데 2P에서 뭡니까? 결합성이 되면 안정해지니까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고 반결합성이 되면 불안정해지니까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원래 2P는 요 위치에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됐죠? 2P는 요 위치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현재 훨씬 더 높게 올라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 전자를 띄어내서 양이온으로 만들기 위해서 흡수하는 에너지, 이 전자를 띄어내서 양이온으로 만들기 위해서 흡수하는 에너지, 누구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큽니까? 산소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커야 되겠죠. 산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가 더 큽니다. 되나요? 네,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여러분들 요거 이제 우리가 지금 그려보긴 했지만 나중에는 산소 8-4 나누기 2 해서 산소가 2차다. 이거 바로 나오게 될 거야. 나중에는요. 이렇게 해서 풀어야지. 그죠? 나중에 이제 공무원 시험, 실전 시험 들어가서 이걸 만약에 그려서 푼다. 이거 조금 곤란해져. 예? 예. 됐습니다. 정답 2번. 그 다음 문제. 시간이 조금 걸렸었죠? 선형 구조를 가지지 않는 거. 다 선형 구조를 가져요. 여러분들 얘는 뭡니까? 뭐 하나만 해볼까? HCN은 뭐가 될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얘는 선형 구조야. CO2는 뭡니까? CO2는 이렇게 돼가지고 얘 선형 구조입니다. 그 다음 잘 보세요. 1족과 17족은 동일하게 단일 결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H2O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H2O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찍혀 있어서 내리 눌러가지고 구분형이 됐거든요. 그러면 1족과 17족이 동일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17족이고 1족이면 요거하고 동일한 구조가 나와야 돼. 그래서 뭐가 됩니까? 산소가 중앙에 와 있어야 되고 요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야. H2O의 구조하고 똑같다는 거죠. 됐습니까? 네, 이렇게 나오는 거야. NO2 플러스는 빨리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개수가 작은 게 중앙에 옵니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오고 NO2 플러스입니다. 최외곽 전자수를 구합니다. 16족, 15족이니까 6, 6, 5가 나왔어. 17에서 전자 한 개 잃었으면 16이 됐고요. 단일결합 구조를 대충 그립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다음에 최외곽 전자수에서 단일결합 구조를 그리는데 필요한 전자수를 빼주면 4를 빼주는 거죠. 결합선 한 개는 전자가 두 개니까 얘를 빼주니까 얘가 얼마가 나옵니까? 12가 나왔지. 그 다음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수 몇 개입니까? 얘는요 6이고 얘는요 4고요 얘는요 6이 되는 거야. 16이 되겠죠. 16에서 12를 빼주면 되는 거지. 얘가 얼마입니까? 플러스 4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될까요? 얘는 플러스 값이 나왔으니까 결합 부위에 전자를 제공하면 돼. 근데 양쪽에 똑같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2개를 찍어야 되는데 4개를 썼으니까 우리는 8개만 더 찍어주면 되는 거야. 옥텟에 맞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NO2 플러스 구조가 되는 겁니다. 당연히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성이 없으니까, 그죠? 내리 누를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직선형 구조가 돼야 되는 거고요. 직선형이 아닌 거는 2번입니다. HClO가 되는 거야. 됐나요? 네. 이렇게 그리면 다 돼. 근데 나중에는 이 화합물을 보는 순간 구조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그리면 돼. 진짜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수월한 게 2주기는 옥텟 규칙을 못 벗어난다 그랬죠? 2주기는 옥텟 규칙을 못 벗어나.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끓는 점이 가장 낮은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끓는 점은 분자 간의 인력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극성 분자 간의 인력은 쌍극자 간 인력입니다. 무극성 분자 간의 인력은 분산력이야. 그런데 이 분산력은 모든 분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극성 분자는 쌍극자 간 인력, 분산력 두 개를 다 가지고 있고요. 무극성 분자는 분산력 한 개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요거 해놓고 이제 한번 해보면 이 분산력은 분자량에 의존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량 크면 예를 들어서 같은 극성 같은 무극성에서 분자량 크면 분산력 커서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근데 같은 극성 같은 무극성인데 분자량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럼 분자량이 같으면 분자 크기가 클수록 분산력 커서 끓는 점이 높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됐나요? 요거 한번 보고 해보도록 합시다. 지금 예를 한번 보니까 NO는 극성, 그 다음에 N2하고 O2는 무극성이야. 그러면 여러분들 O2, N2, NO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 분산력 비교, 분자량 비교 한번 해볼까요? 우리 분산력 따질 수가 있잖아. 그죠? 얘 분자량 얼마입니까? 32가 되고 얘는 28이 되고 얘 얼마입니까? 30이 나와. 솔직히 분자량이 비슷하면 분산력은 비슷합니다. 분산력이 비슷할 때는 극성이 무극성보다 끓는 점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극성이 무극성보다 끓는 점이 높으니까 NO가 제일 높아. 그리고 사실 질소나 산소나 거의 엇비슷하다고 봐야 돼. 분자량이 비슷하니까.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구태에 따진다면 산소의 분자량이 더 크니까 산소가 질소보다 분산력이 더 커서 끓는 점이 높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게 정답은 몇 번이 나오는 겁니까? 1번이 나오겠네요. 됐어요. 네. 그 다음 문제. 구조가 나머지 색과 나머지와 다른 거. 골라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암산이 금방금방 돼야 되는 거예요. 봅시다. 여기 한 두 가지 정도만 그려볼게요. 일단 XF4는 요거는 바로 우리가 여러 번 그려봤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놓고요. F가 되고 F가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각평면 구조가 나와. 그죠? 그래서 F는 사각평면. 그 다음에 NH4는 그냥 바로 나오죠. NH4는 뭐가 나옵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뭐가 되죠? 사면체 구조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메테인도 금방 돼요. 메테인도 이렇게 해서 사면체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메테인이야. 그래서 XF4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가 사각형. 얘들 두 개는 사면체가 나왔어. 그러면 나머지와 다른 거 한 개는 뭐가 됩니까? XF4, XEF4 바로 나와야지. 요거 찍고 바로 나와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리는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SO4E-하고 그죠? 뭐 한번 해볼까요? SO4E-. 예,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요것만 해보면 되겠네. 뭐 한 두 가지 하려고 그랬는데 요것만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놓고 보도록 합시다.
최각 전자수를 구해 봅시다. 얘들 전부 다 16쪽이니까 최각 전자가 6개. 그리고 그럼 6개면 6, 5, 30이면 얼마입니까? 30개가 되겠죠. 요거 30개에서 뭡니까? 전자 2개 얻었으니까 얘는 32개가 나와야 돼. 32개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단일 결합 구조를 대충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최외각 전자수에서 단일 결합의 전자수를 빼면 8을 갖다가 빼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플러스 24가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수 뭡니까? 6, 6, 6, 6이니까 24가 나오는 거지. 됐죠? 옥텟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수는 24가 나오는 거야. 24에서 24를 빼니까 얼마가 되는 겁니까? 얘는 0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가 플러스가 나오면 결합 부위에 전자를 제공을 한다.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를 제공을 한다. 얘가 0이 나왔으니까 그냥 24개 찍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24개 찍으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서 24개가 찍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뭡니까? 우리가 그림 구조가 제대로 된 구조인지 아닌지 형식 전화 판단해줘야 되겠죠. 형식 전화 판단 한번 해봅시다. 중성 화합물에서 각 원자의 형식 전화는 각각 0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이온성 화합물에서 각 원자의 형식 전화의 합은 전체 전화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그게 예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형식 전화는 작을수록 안정하니까 그죠? 항상 형식 전화는 마이너스 1, 제로, 플러스 1 여기서 끝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형식 전화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뭡니까? 자신의 최각 전자수, 16쪽, 자신의 최각 전자수 빼기, 결합선의 수 빼기, 비공유 전자수 해서 얘 전부 다 마이너스 1 나오는 거야. 형식 전화 구하는 것도 전부 다 이제 암산돼야죠. 그래서 얘 뭡니까? 똑같죠. 얘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얘는 얼마입니까? 플러스 2가 나와. 이런 게 나오면 안 되잖아. 얘들 지금 전부 다 이온성 화합물에서 각 원자의 형식 전하의 합은 전체 전하가 나오는 거 맞아요. 그치? 나오는 거 맞는데, 그죠? 이런 게 나오면 안 돼. 그래서 얘를 바꿔줘야 돼. 어떻게? 그러면 최대한 0으로 맞춰가다가, 왜냐? 형식 전하는 0이 가장 안정하니까. 최대로 0으로 맞춰가다가 마지막에 각 원자의 형식 전하의 합이 전체 전하가 나오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전자 두 개를 지우고 여기로 하나 들어보내줘. 여기서 전자 두 개를 지우고 여기로 하나 넣어줘. 결합선 한 개가 전자가 두 개니까. 그러면 얘 형식 전하 얼마가 나왔습니까? 0이 나오고 얘 형식 전하 0 나오고요. 얘 형식 전하 0 나오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2가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지. 됐나요? 그래서 이온성 화합물에서 각 원자의 형식 전하의 합은 전체 전하와 똑같아. 근데 예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항상 그죠? 형식 전하가 작은 게 안정하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 제로, 플러스 1에서 끝이 나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놈은 역시 사면체 구조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BF4-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1쪽과 17쪽은 전부 다 단일결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1쪽과 17쪽은 단일결합이야.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요거 이렇게 되고, 얘 이렇게 되는 거야. 1쪽과 17쪽은 단일결합이고 붕소와 같은 2주기는 옥텟 규칙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이걸로 끝이 나는 거야, 그래서. 됐죠? 이렇게 해놓고 뭐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야. 됐나요? 1쪽과 17쪽은 전부 다 단일 결합. 그 다음에 2주기는 옥텟 규칙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럼 얘는 그냥 나오잖아. 그죠? 그래서 뭐가 되는 겁니까? XEF4만 사각형이고 NH4+, SO4E-, CH4, BF4- 전부 다 사면체 구조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정답은 1번 나오는 거야.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제. 이것도 모형이네.
얘도 모형이네. 근데 얘는 많이 그려봤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CLF4는 BRF4하고 이제 똑같다 그랬잖아요. 같은 17종이니까. CLF4나 CLF3나 BRF3나 똑같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삼각쌍뿔에서 시작이 되면 되는 거죠. CL이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야. 뭐가 됩니까? 굽은 T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 SF4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역시 마찬가지야. 이렇게 돼가지고, S는 이렇게, SF4가 돼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되는 거죠. 얘는 시소형이 나오면 되는 거고. PBR5는요, 우리가 PCL5에서 많이 해봤어. 17쪽, BR도 17쪽, CL도 17쪽이니까. 그래서 얘 마찬가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겁니다. P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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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삼각쌍뿔형의 구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I3 플러스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얘는 질문이 많이 나와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죠. I3 플러스.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자신의 최각 전자수 7입니다. 7, 7, 7. 21개에서 전자 1개 잃었으니까 얘는 20이 나오고요. 단일결합 구조를 대충 그립니다. 그죠? 그 다음 최각 전자수에서 단일결합 구조를 그리는데 필요한 전자수를 빼면 얘 얼마입니까? 16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자수 얼마입니까? 6, 4, 6이니까 16이 나오겠네요. 16에다 16을 빼면 얘 역시 16이 나오는 거고 0이 나오는 겁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가 나오면 결합 부위에 전자를 제공한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를 제공한다. 0이면 그냥 0으로 찍어주면 돼. 그냥 0, 그죠? 16개 전자를 찍어주면 되는 겁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이렇게 되는 거죠. 형식 전화 따지지 않겠습니다. 왜냐? 17쪽은 전부 다 단일결합이니까. 얘 뭐 무슨 구조가 될 거? 무슨 구조가 될까요? 정확히 따지면 얘 물이야. 비공유 전자쌍,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 있잖아요. 그죠? 이거 있다고 해서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보다 반발력이 더 크다 그래서 이 부 비공유 전자쌍은 얘를 밀고 유 비공유 전자쌍은 얘를 밀고 그래서 직선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겁니까? I가 되고 I가 되고 I가 되는 거야.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 찍혀 있으니까 얘는 구분형 구조가 되는 겁니다. 됐죠? 구분형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한번 해봐야지. 뭡니까? 1쪽과 17쪽은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러면 1쪽 두 개에다가 16쪽 하나야.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17쪽 두 개에다가 16쪽이 한 개가 나와야 되는데 17쪽에서 전자 한 개 잃으면 16쪽이 되겠죠? 맞습니까? 17쪽에서 전자 한 개 잃으면 16쪽이 나오는 거니까 I3 플러스 얘나 물이나 둘 다 똑같이 구분형이 나온다. 이렇게라도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시간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I3 플러스는 뭐가 되는 겁니까? 구분형 구조 4번이 정답이에요. 됐나요? 네.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어. 그리고 5분만 쉬었다 할게요. 5분만.